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인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마지막 주 첫 번째 소식 역시 우리 경제의 파란불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진한 파란색.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7일 21년 1사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 4분기 대비 1.6%, 전년 동기, 즉 20년 1분기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 후반에서 최대 1%로 예상했던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그 시기도 국제기구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1분기나 빠르게 위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회복하고 돌파해낸 것입니다.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는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삼박자를 이뤄 함께 거둔 성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내수, 투자 수출, 재정 모두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내구재 소비 호조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 개선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증가하였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조와 기업 심리 개선 등에 힘입은 투자 개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적극적 조기 집행을 통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 등이 어우러져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런 경기 회복 흐름과 우리 수출 2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빨라진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또한 당초 예상했던 3.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중후반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IMF는 G20 국가 중 올해 내에 위기 이전 수준의 GDP 회복이 가능한 8개 나라를 꼽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전망이 적중한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제를 회복하는 선도 그룹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2분기에도 민간의 회복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 물류 애로 해소, 비대면 온라인 소비 지원 등을 통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방역 여건 개선에 대비한 소비 진작 방안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민간 투자, 내수, 수출 개선을 뒷받침하는 진작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6월 중순 수정 경제 전망치와 함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경기 회복과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방역과 백신 현황입니다. 그래서 온데브리핑 두 번째 소식으로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담화문 내용을 숫자로 살펴보면 우리의 백신 수급 현황은 1. 안정적 백신 수급을 1순위로 2. 전체 인구의 2배, 9,9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3.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물량 확보 이를 토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5월 말까지 484만 회분, 6월에는 938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럭키 7. 많은 분들이 백신 공급이 예정대로 될지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늦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3분기에 도입될 백신은 약 8천만 회분으로 3분기 접종 목표인 2,400만 명, 누적 목표 3,6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입니다.
4분기에는 총 9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 백신들은 18세 미만의 접종과 3차 접종, 내년 접종을 위한 비축용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 역시 수급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5월부터 백신 접종 인프라가 대폭 확대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5월 초까지 204개소에서 267개소로, 민간위탁 접종 의료기관은 5월 말까지 2,000개에서 14,000개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1일 최대 1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방역 및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경제 회복을 위한 완화 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인데요. 사업상 꼭 출국을 해야 하는 기업인의 경우 먼저 예방접종을 하고 입국 시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 조치들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 또는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의 방역 조치 완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들에서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의 자율적 시범 적용을 시작했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막, 집단 면역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콜센터 1339, 보건소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은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로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이 근로자의 날로 시작하는 이유, 일터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자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예비 근로자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